시골에 우리 세금을 들여서 무려 200채나 되는 귀농인 타운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귀농인은 보이지 않고 일반 전원주택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청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오늘 멀리 전남 화순에 왔습니다. 여기 정확한 마을 명칭이 잠정 햇살마을 농어촌 뉴타운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들여서 농촌에 공동화를 막고 젊은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자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뉴타운을 지어놨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만여 평의 부지에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을 했는데 공사를 무려 4년간이나 했습니다.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여기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한옥만 50세대가 있고 밑에 타운하우스 150세대, 총 200세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뉴타운은 민간이 개발한 게 아닙니다. 전부 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군비 이런 걸 지원해서 이렇게 마을을 지어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그냥 일반 빌라 아파트인지 농어촌 뉴타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 세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은 국비만 해도 128억 원, 융자 126억 원, 군비 236억 원 그렇게 해서 총 49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뭐 500억 원 가까운 돈이죠. 이걸 농림축산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농촌에 인구가 많이 주니까 인구를 좀 늘리자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막상 이 동네에 제가 와보니까 귀농인이 사는 집 같지는 않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농기계도 있고 뭐 농기구도 있고 비료 포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반 도시에 있는 아파트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분양가는 얼마나 했을까요? 상당히 쌉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기 위에 있는 한옥을 살려면은 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농지를 가지고 귀농을 해야 됩니다. 1헥타르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의 3,000평이 넘는 면적이죠. 그 땅을 살려면은 평당 10만원에도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30, 40대 젊은 층이 5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분양이 안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핫바집 방구세 듣기 분양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농지를 임대도 된다 이렇게 바꾸고 그런 귀농을 기한 목적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뉴타운 위쪽에 있는 한옥마을로 왔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한옥만 50채를 지어놨다는데 진짜 고래던 같습니다. 옛날에 대감 마님이 머슴 여러 뿌리면서 살던 그런 집같이 진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다가 이 집이 관리가 가장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주인장이 이 집에 살면서 계속 정원관리, 잔디관리 이런 걸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장이 요 지금 밑에서 낙엽 청소를 하고 계신데 잠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예. 여기는 부지를 다 분양해가지고 개인이 아, 다 예. 집을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화순군에서 저갖고 분양을 한 거예요. 아, 집까지 다 지어가지고. 예예. 예, 예. 아, 한옥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예. 50가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비싸겠나? 한옥이 비싼데? 아, 저는 이 집 지금. 아, 그럼 완전히. 집. 그래서 집 모양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예, 예. 디귿자가 있고, 니은자가 있고, 일자가 있고. 아,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있어요. 해가지고. 예예. 예. 아. 예.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합니까? 저는 이거 2년 전에 들어올 때 네. 이거 168평에 이게 33평 조금 넘거든요. 건평만? 예예. 예. 아. 160, 예, 예. 예. 3억 한 9천 정도 줬어요. 그래도 아, 그 정도면 한옥치고 싼 건데. 예, 예. 예. 네. 아, 보통 뭐 한옥 이렇게 지으면 뭐 네. 7, 8억 들어가는 게 예상돼. 네. 재료비가 비싸갖고 한옥은 지금 밑에는 좀 싸겠네. 그 아파트처럼 지은 거. 예, 예. 저기는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그래갖고요. 아, 거기가 타운하우스네. 예예예. 예. 거기는 좀 보니까 일반 좀 예, 예. 싸구려 빌라처럼 그렇게 지은 거. 예, 거기는 좀 싸게
이렇게 입주자들 해서 좀 혜택을 주느라고 그걸 5천만 원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엄청 싸네. 예, 네. 전세 5천만 원에. 네. 원래 여기가 좀 뭐고?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한옥마을이고. 아, 요 위에는 한옥마을이고. 예, 밑에가 타운하우스. 예. 아. 타운하우스가 150채고. 예. 한옥이 50채고요. 아. 네. 아, 한옥이 엄청 많네요. 와.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분양 정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초기에 분양할 때 한옥 30평 건평에 대지 면적은 다양합니다. 125평부터 크게는 180평까지 자신이 선택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게 초기 분양할 때 타임마다 가격이 조금 틀리지만은 1억 8천에서 1억 9천, 2억 안 되는 돈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실평수가 26평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가 또 임대 조건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보증금을 작게 내면은 월 임대료를 많이 내고 보증금을 4천만 원을 내면은 월 임대료 10만 원 아주 싸게 임대해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맨 위에 14년도 30평대 한옥 입주할 때 1억 8,500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인터뷰한 그 어르신 집은 21년도 매매를 해서 샀는데 3억 8,200입니다. 세금까지 하면 3억 9천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1억 9천에 최초의 한옥을 분양받은 사람은 3억 9천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2억 시세 차익이 생기죠. 시세 차익은 어디서 생겼느냐? 간단합니다. 엄청 싸게 분양했거든요. 한옥 지으려면 평당 천몇백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절반 가격에 분양을 했죠. 그리고 토지도 엄청 싸게 분양했습니다. 결국 그 시세 차익 2억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나온 겁니다. 귀농인 들어오라고 나라 세금으로 지어놨는데 결국 분양받은 사람들 시세 차익만 챙기고 먹튀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총 분양된 금액을 한번 계산을 대략 해봤습니다. 한옥 50채, 그게 2억 남짓 하니까 총 95억 원, 빌라 150채, 그게 7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총 분양해서 받은 금액이 1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뉴타운 조성한다고 토탈 들어간 돈이 490억 원입니다. 분양 원가대로 이 집들을 팔았다면 총 분양 금액은 490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총 분양 금액은 170억입니다. 결국 반값이야 3분의 1 정도로 아주 싸게 분양을 해준 겁니다. 여기 한옥마을도 와보니까 농기계나 농사 짓는 도구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세금 들여서 아주 싼 전원주택을 공급해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초기에 귀농인용 뉴타운 이게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초기 분양률은 거의 뭐 30%대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분양이 안되니까 이제 입주 조건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30대 40대 대상 연령도 크게 완화를 해서 55세까지 늘렸고 분양 가격을 추가로 할인해준 그런 농어촌 뉴타운도 있답니다. 귀농을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완전히 완화를 해서 농지를 사지 않아도 군에서 임대를 주선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 투기판이 된 것 같은데 농지 구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소문이 퍼지자 주변 농지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농지를 사더라도 직접 작용을 안 해도 됩니다. 도지를 주면 되죠. 농지 임대차 계약 서류만 안 남기면 언제든지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농 뉴타운 만들면 누가 제일 혜택 보겠습니까? 네, 건설업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삽질해서 건축하면 거기에 또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을 입구 쪽에도 이렇게 상가동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텅텅 비어있고 저기 카페 하나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금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빈 폐건물을 하나 또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농어촌 뉴타운은 5개가 있습니다. 전남에 2곳, 전북에 2곳, 충청북도에 1곳 있습니다.
강원도나 경상도도 농촌 공동화가 심각한데 지역 안배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